It just gets a bit much.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챙길 수 없다는 거. 아침에 한 7시, 8시쯤에 출근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한 8시에서 9시 정도가 되는데, 당연히 지금 내가 먹고 자고 쉬는 시간, 그리고 당장 나를 이렇게 조금 다운된 기분을 업시켜줄 이런 것들만 우선 찾게 되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죠. 가장 기본적인 투표라는 것도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의사를 갖고 투표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모르게 되죠. 되게 저한테도 영향이 있는 일들인데 관심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앞에 생계가 문제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 자신이 시민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죠. 그냥 노예로 인식하죠. 오히려 그게 사는데 더 편하니까. 당장 이제 좀 용돈이나 이런 생활비가 급한 상황에서 아, 내가 굳이 투표를 뭐 꼭 해야 되나? 현장에 가서 하기는 시간이 없고, 또 하고 나면은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웠으로도 못하고, 더 약간 정치에도 관심이 멀어지고 그냥 남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물리적인 조건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를테면 최저시급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거비, 생계지출, 뭐 병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돼야 되겠죠. 내 일이고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좀 늘어야 되지 않나. 결국에 살자면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모두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유가 있어야죠. 결국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체제 안에서 나는 계속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보고 그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